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가형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과거 시험에 비해서 뭐 최근 1, 2년치에 비해서 조금 쉬웠습니다. 그런데 킬러 문항이 킬러 같지 않아서 쉬워졌다는 것이요. 그건 작년 수능에 국어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래서 다른 과목에도 여파를 미쳐서 킬러 문제라는 건 이제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9평 또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킬러 문항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4점짜리 그동안에 너무 쉬웠던 것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 개념에 충실한 공부를 하면요.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좋은 점수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잘하는 친구들은 뭐 저희 이 해설강의 안 보셔도 됩니다. 조금 부족한 친구들만 보시면 돼요. 자, 1번 문제는 이 과거에 그 단답형 3점짜리 22번으로 주어지는 것이 1번 2점짜리로 왔습니다. 너무 쉽죠? 9 콤비네이션 7이라면 9 콤비네이션 2하고 같고 9 밑으로 두 개를 곱해서 2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니까 이와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실수하지 않는다면 정답률 100%겠죠. 그 다음에 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어우, 그냥 뭐 이걸 물었네. 그래, 이 문제가 미적분 2에 있긴 있는데, 미분법 문제일까, 로그 함수 문제일까, 제가 분류하려고 좀 고민을 했어요.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에서 간단한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 합성이나 뭐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수 로그 함수에서 배웁니다. 즉, 로그 함수 단원에 해당되는 과거의 극한 주어지는 문제와 같습니다. 따라서 F' X는 X분의 3입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F' 3의 값은 1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3번 문제를 보면은 이 극한 값을 구하시오. 아마 너무 쉬워서 적지 않이 당황했으리라고 봅니다. L을 써서 쉽게 내려고 한 흔적이 지금 보입니다. 아, 이만큼 이제 앞으로 쉽게 내겠다. 예, 학생 수도 이젠 줄어들었고요. 그럼 등급 간 인원 수도 적죠. 하나 실수하면 이제 등급 하나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 그런데 저는 이걸 다음같이 할게요. X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나를 FX라고 해봐라. 그러면 F, 제로의 값이 분명히 1 플러스 1 마이너스에서 0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다시 가져다 표시하면, limit 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ex, fx, minus f0. 어쨌든 이렇게 하는, 예. 몫으로 주어진 분수식의 극한값은 미분계수 정의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그럼 이거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는 나는 2분의 1, f' 제로하고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fx 미분하면 바로 되겠죠. f' x equal 2의 2x 플러스 3의 3x입니다. 그러므로 f' 제로는 0을 넣어보세요. 얼마가 나왔죠? 2 플러스 3에서 5. 따라서 구하오자는 이 값은 얼마인 것을 알았습니까? 예, 2분의 5가 되었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이런 몫에 대한 극한 값을 물어보면은 그 분자가 미분 가능한 걸 보고 그놈을 fx로 놓고 미분계수 정의식으로 고치세요. 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확률 계산인데 여러 가지 확률 계산의 가장 기초 기본이 되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전체 표본 공간을 S라고 하고 직사각형으로 이와 같이 한 다음에 이것의 부분 집합인 사건 A와 사건 B를 이렇게 벤 다이그램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의 방으로 나눠졌는데 그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A가 아니고 B인 거죠. 그러면 주어진 건 뭐예요? A 또는 B인 것의 확률이 주어져 있고 내가 얼마인지 주어져 있고 나를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A가 일어날 확률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나를 가져다 빼주면 됩니다. 물어본 게 이거였나요? 예. 집합을 그대로 확장시켜서 공부하는 것이 확률입니다. 집합 단원의 성취 기준 학습 목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면 확률에 대한 기본 계산도 이와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확인되었죠? 벤 다이어그램입니다.